니네 이 문제는 이것만 알면 오히려 28번보다 더 쉽게 풀리거든. 자, 선생님 얘기 잠깐 들어야 돼. 진짜로 들어, 이것들아. 니네 여기서 1로 가는 함수 f 중에 이 문제 조건처럼 이거 만족하는 게 답이 어떻게 돼? 6h5라고 푸는 거 맞지? 동의하지 여기까지? 근데 마저 들어봐. 이거 만족하는 의미 아닌 정수에도 답이 6h5죠? 그럼 이거랑 이거랑 연결을 좀 시켜볼래요? 왜 이게 같은 문제인지? 1부터 6까지 중에 여기 들어갈 5개를 선택하니까 6H5잖아. 서로 다른 6개 중에 5칸에 들어갈 5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알아들었어? 근데 이게 지금 서로 다른 6개의 문자잖아. 이해되니? 그럼 이렇게 따지면 안 되냐는 거야. 이건 원래 중복 저 조합의 개념으로 설명하면 5개의 똑같은 과일을 6명한테 나눠주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이거랑 이거랑 지금 답이 똑같잖아. 그러면 얘는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부정방정식이 되냐는 거야, 선생님 얘기는.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이걸 부정방정식 형태로 바꾸면, 이 문제를. 지금 질문이 너무 어렵냐? 이게 여기에서 그럼 X1부터 X6까지가 여기에서 뭐에 해당하냐고. 얘가 1을 뜻하고 2를 뜻하고 3을 뜻하고 4를 뜻하고 5를 뜻하고 6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 중에 선택한 횟수의 합이 몇 번이란 얘기야? 다섯 번이라는 뜻인 거거든. 예를 들어서 여기가 5란 얘기는 1만 다섯 번 했다. 여기가 2, 여기가 2, 여기가 1이란 얘기는 예를 들어서 얘 한 번, 1 두 번, 2 두 번, 3 한 번 이렇게 했다는 얘기거든. 그럼 얘가 1, 1, 2, 3으로 지가 알아서 들어가는 거니까. 지금 내 말 알아들었어?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는지 알려줄게. 그 문제 정의형 뭐야? 정의역이. 1, 2, 3, 4, 5 맞아? 공역은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 근데 문제가 일단 F1부터 F 어디까지? 5까지. 얘까지만 만족하는 정답은 뭐 H 뭐야? OH5가 되겠죠. OH5. 근데 얘는 그렇게 푸는 게 아니고요. 나 조건 때문에 이 중에 원소 몇 개가 얘들아? 두 개가 있는데 그들의 함수값의 합이 얼마가 나와야 된다? 0이 나오는 경우가 반드시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함수값이지 누구를 정하는 건 나중에 하면 되니까 뭐랑 뭐를 더해야 0이 나와?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럼 첫 번째 갑니다. 이게 무슨 뜻인 거지? 여기 있는 몇 개 중에 반드시 어디로? 또 어디로? 가야 된다 이거지. 1과 마이너스 1로 간 놈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근데 마이너스 1과 1로 한 번씩만 가야 되나? 예를 들어 마이너스 1로 세 번, 1로 두 번 가면 안 되나? 되죠? 그럼 어떻게 푸는 게 차라리 빠르냐 하면 이 경우는 지금 특수한 부정방정식으로 바꾸기가 힘드니까 이거를 푸는 걸로 바꾸자 이거야. 얘도 답이 OH5고 이거 지키는 게. 얘도 답이 OH5니까. 그럼 내 뜻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얘가 뜻하는 건 마이너스 1인 거야. 얘는 0, 얘는 1, 얘는 2, 얘는 3 이라고 이해를 하면 돼. 그럼 만약에 이 문제의 정답이 50000이 나왔다. 그럼 마이너스 1만 다섯 번 선택했다는 뜻이야. 그럼 마이너스 1만 다섯 번이면 1, 2, 3, 4, 5가 다 마이너스 1로 간다 이거죠. 그런데 이 문제 정보에 따르면 반드시 얘랑 얘가 몇 번 이상 있어야 되는 거야? 한 번 이상 있어야 된다는 뜻이거든. 그럼 하나하나를 미리 주자 이거지. 알아듣니? 하나하나를 미리 주자. 그럼 얘가 3으로 바뀔 거 아니야. 그럼 뭐 H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게 1과 마이너스 1이 하나 이상 있는 경우고. 그 다음 이 경우가 되려면 0이 최소한 몇 번은 있어야 돼? 그럼 얘한테 두 번을 미리 주자 이거지. 얘한테 두 번을 미리 주자. 그럼 똑같이 답이 뭐에 H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문제가 있어. 얘랑 얘가 하나 이상 있는 것과 얘랑 얘가 하나 이상 있는 걸 따로따로 셌는데 이 둘이 겹치는 게 있죠. 그러면 그건 뭐냐면 얘한테도 하나를 미리 주고 얘한테도 하나를 미리 주고 얘한테는 두 개를 미리 주면 여기 기회가 한 번 남는다 이거지. 그 OH1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합사건의 원칙을 쓰는 게 가장 빠른 문제예요. 이 문제가. 요거 계산하면 이게 7C3이니까 35가지가 나오거든요. 35 더하기 35 마이너스 5니까 답이 65. 이게 쌤이 생각하는 가장 빠른 풀이야. 그러니까 저 감소함수의 개념을 저 증가함수의 개념이잖아요. 이퀄이 들어간 걔를
부정방정식으로 바꿀 수 있으면 금방 풀어요. 저걸 부정방정식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근데 애들이 저 함수 구조를 부정방정식으로 잘 못 바꿔. 방금도 니네 처음에 막 그랬지만 이게 헷갈린다고. 아니 이게 왜 답이 똑같지? 그럼 똑같은 뭔가 논리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얘기거든.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게 얘를 만족하는 함수가 왜 부정방정식이냐면 얘들아 여기 있는 공역의 각각을 몇 번 선택하냐는 싸움이 되는 거야. 그 몇 번을 각각 X번, Y번, Z번, W번, 알파번이라고 하면 그들의 합이 다섯 개가 되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답이 5H 온 거야. 그럼 만약에 여기 하나가 더 있다 그럼 6H 5인 게 얘는 뭐 베타번. 그러면 이 문자들이 얘가 1일 때마다 얘가 하나씩 선택되는 거거든. 그들의 합이 다섯 번의 기회가 있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이 6H 5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문제 제목은 내풀이대로 적으면 이렇게 돼. 함수의 관계를 부정방정식으로 바꿀 수 있냐가 관건이다. 짧은 풀이에. 함수의 관계를 부정방정식으로 바꿀 수 있다면 금방 풀리는 문제라 이거지.